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앞에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어제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개의치 않고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명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당하신 거예요. 저는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에게 이 예수님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자기의 사명을 놓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어제도 했던 대로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구원해 줘야 할 자들을 내가 그 손을 잡아 회복시키고 고치는 일을 나는 여전히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일째가 되는 날 완전하여 질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건데 이 완전하여 지리라라는 말을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I will reach my goal. 이 말은 나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끝까지 마칠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 불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품에 안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2017년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가 살고 싶은 것을 방해하려고 나를 구속하려고 내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오라고 부르신다는 그 음성임을 확인하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음성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2017년 멋있는 얘기, 화려한 얘기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을 해야만 우리의 성이 무너지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의 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은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평생을 일궈왔던 여러분의 삶의 성,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그 성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성은 우리의 자랑이지 하나님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쭐하며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우월하고 이만큼 대단한 존재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 목표였다면 2017년도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인생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